안녕하십니까. 녹수농원 대표 한철호입니다. 아, 오늘은 8월 20일. 예, 그전 같으면은 8월 한 15일만 되면은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지금은 8월 20일이 넘는데도 이렇게 무덥습니다. 낮 온도가 영상 36도. 어제도 35도까지 나가고 오늘은 36도까지 나간답니다. 와, 지구 온난화 실감하네요. 이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우리 농민인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 11시까지만 일을 하고 낮엔 못할 것 같아요. 너무 뜨거워서. 그런데 이제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우리 가평군에서 농민들한테 이제 그 온열 예방 조끼를 하나씩 주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걸 나눴는데 뭐 골고루는 다 못 나눴습니다. 워낙 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각 읍면에 100개씩 나눠줬는데 그래서 상면에도 한 300개 정도가 필요한데 100개 갖고 농민들한테 다 나눠주려니까 부족해서 그냥 각 장모반별로 5개씩 이렇게 나눠줬습니다. 그래서 저도 하나 갖고 왔는데 그 한번 제가 그거를 시연해 보겠습니다. 그 얼음팩을 냉동실에다가 한 어제 저녁 정도 이제 넣어놨다가 아침에 꺼내서 그걸 조끼에다가 이제 팩을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입으면은 상당히 시원합니다. 그래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그걸 입고 나가면은 일하는데 작업하는데 아주 시원해서 더운 걸 못 느끼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시 한번 가평 군수님과 재난안전과장님 감사드립니다. 또 우리 그 군수님 서태원 군수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서태원 이름이 동명이인입니다. 하여간 이런 조끼 주셔서 감사하고 농민들이 여름에 이제 그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는 걸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제가 냉동실에서 그 저장했던 냉동팩을 꺼내서 조끼에 넣어서 입어보겠습니다. 2개, 3. 예, 이게 그 냉동 조끼입니다. 이게 냉동팩인데 택배나 이런 거 농산물 신선 수산물 같은 거 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. 요거를 요 조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. 이거 안에다. 예, 요 등 있는 데다가 넣고 이렇게 어이 시원하다. 어이 차가. 그리고 요 앞에 조끼에다가도 하나씩 놓습니다. 군인들 방탄조끼 입는 것 같습니다. 아, 시원합니다. 이렇게 하니까. 네, 이렇게 입고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거 아주 엄청 아이스팩이 이게 저 녹을 내면 한 3시간, 4시간 이렇게 갑니다. 그러면 그동안 야외에서 충분히 이거 다 녹을 때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그래, 이렇게 입고서 저 더울 때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온열 질환도 예방하고 일하는데 상당한 능률이 오르고 있습니다. 이상 녹수농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